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빗물을 모아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쓴 편지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텃밭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수조 앞에 놓인 물뿌리개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토마토와 깻잎 등 직접 키우는 채소에 물을 줍니다. 옹기종기 모여 물을 주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고추랑 방울토마토요. 좋아요. 아이들이 물을 받은 수조는 빗물 저금통입니다. 옥상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정화해 모아주는 장치입니다. 유치원 화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추와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모두 아이들이 이 빗물 저금통에서 받은 물로 직접 키운 채소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페트병에 빗물을 모아 텃밭을 갖고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아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페트병이 작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아이들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달라며 서구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빗물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빗물 저금통 설치 사업은 올해 지원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쓰니까 지구가 아파하니까 빗물을 모아서 쓰려고요. 아이들의 편지를 받은 서구는 예산을 재배정했고 400만 원을 들여 이번 달 초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아 진짜 이렇게 빗물을 모아놓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이들은 감사 표시로 서구청장에게 가지와 고추 등 직접 기른 채소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아이들 환경 교육을 위해 빗물 저금통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